자, 그러면은 조립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가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위에 있는 금액은 이펙트 세트 금액입니다. 저는 이펙트 세트, 그러니까 밑에 써있죠? 제가 옆에다가 써놨어요. 건프라 엑스포 2020 선행 판매된 거 산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구매 대행을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비용 지불하고 EMS 비용이랑 막 이것저것 다 지불하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판매를, 이펙트 세트만 선행 판매를 하고 지용 단품은 선행 판매를 안 했어요. 국내 정가가 10만 8천 원일 겁니다. 9천 엔이니까 MG 사자비 버카랑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펙트 세트 자체가. 박스도 두껍죠. 네, 아무튼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선행 판매된 거를 저희 일본 사는 구독자분께서 구매를 도와주셔서 네, 저희가 비용 다 지불하고 그리고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그냥 매뉴얼을 펴고 할까요? 저희 보면서 매뉴얼을 좀 외우기는 했는데 그래도 실수하기 싫어요. 오늘은 실수하기 싫으니까 보면서 합시다. 근데 부품 다듬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아 디테일하다 재밌다. 어제가 조립 방송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 원래 월요일이었던 저거를 지금 화요일로 옮긴 상태예요. 제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말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화요일로 옮긴 상태입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따로 올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이라 이번에라도 올려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수하기 싫기 때문에 옆에다가 잘 세워놓고 할게요. 매뉴얼 머리부터 만듭시다. 머리가 또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제가 부품 다듬으면서 진짜 또 감탄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머리입니다. 머리 부품이 일단은 클리어 파츠가 여기 여러분들의 두개골, 그리고 이게 입의 빈포, 그리고 눈 클리어. 아 진짜 놓쳤던 웬만한 클럽지보다도 훨씬 부럽네요. 키키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머리 이게 다 머리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요게 지금 보이는 게 요렇게가 보이죠? 이게 머리 하나에 다 들어가요. 부품 다듬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 아 부품 진짜 많이 쓰인다 였어요. 이게 원래 보통 일반적인 머리 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신경 안 쓸 텐데 지웅이라고 여러모로 신경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것도 좀 재밌었어요. 아 언더게이트도 이것저것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디테일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다,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부품 다듬으면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 언박싱 영상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지용이 다리가 없잖아요. 다리가 없는데도 없는 만큼 많이 들어가요. 진짜로 부품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눈알 하나마저 잘 붙이고 싶네. 이게 지용이 RG로 나온 역사적인 물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RG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프레임 구조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저거더라고요. 아 얘들이 퍼펙트 지용을 낼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것도 보면은 RG에서 많이 쓰던 기믹 중 하나죠. 약간 열쇠구멍처럼 해가지고 열쇠구멍 맞춰서 넣고 돌려가지고 고정하는 방식. 여기가 이제 모노아이가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기어를 달아줍니다. 기어를 달아서 고개 돌릴 때마다 모노아이가 돌아가는 기믹을 재현을 했더라고요. 이쪽에 그 MG 자쿠라든가 2.0 같은 데 쓰이던 거 있죠? 이런데 기어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고개 돌릴 때마다 모노아이가 같이 돌아가는 기믹을 재현을 한 상태고요. 여기가 이제 목이 될 건데 얘가 이제 돌아가면은 같이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모노아이가 돌아가는 형태로 MG 2.0에서도 많이 선보이던 그런 기믹이죠.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리 나오면 클럽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도 벌써 여기 쓰인 부품만 벌써 10대개예요. 10대개 가까이 되네요. 여기까지 쓰인 부품만 벌써.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게 이거 보면은 좀 웃길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재밌습니다. 자, 콕피트입니다. 의자 보여요? 의자 뒤에 의자 콕피트입니다. 뒤쪽으로 의자죠 지금? 작지만 어떻게든 콕피트를 재현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였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아, 그리고 요것도 있다. 요거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목 아래 부분이 될 거거든요. 목 아래 부분이 돼서 이렇게 결합이 될 건데, 잘 보면 제가 여기 이 디테일 보고 솔직히 좀 감동 먹었어요. 해치가 있어요. 안쪽에 보면 해치 디테일이 있어요. 입구 있죠? 파일럿이 들어가는 해치 디테일이 목 아래쪽에, 목 아래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있더라고요. 상상 이상의 디테일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머리를 쭉 이어서 조립을 하도록 하죠. 이거 절대 조립하고 나면은 절대 안 보일 부분이긴 한데 조립 전이니까 보자. 아까 콕피트 있죠? 의자 있죠? 의자. 의자 주변에 콕피트 내부 디테일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하거든요? 콕피트 내부 디테일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의자 옆쪽으로 이거 보여요? 콕피트 내부 디테일 이런 거? 요즘에는 이런 거 진짜 잘 안 해주는 건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리뷰에서 보여주려면은 이거 분해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분해하지? 디테일 좋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진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조립하면 안 보이니까. 조립 후에 뭘 보여야 이게, 아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보여주는데, 막 신나서 보여주는데 조립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진짜 겉에만 신경 쓰니까 요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보면 또 감동해요 저도. 이거 봐, 이거 조립하고 나면 콕피트 자체가 가려져서 안 보여요. 뒷모습만 보여요. 뒤통수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뚜껑 열어봤자 의자만 보여요. 아, 당근 다음 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머리 프레임 디테일 정도는 또 볼만하죠? 끝내줍니다. 클리어 낼만해요. 예, 프레임 자체가 클리어 낼만한 프레임이. 계속 지금 부품 다듬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이거는 클리어 안 내면은 얘들이 잘못하는 거야. 클리어 안 내면은 반다이가 잘못한 거다. 이게 프레임이 이쁘면 또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친다? 이거는 근무태만이지. 그거는 근무태만이죠. 와, 드디어 조립하시는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 구매대행 도와주신 저희 구독자 감사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모노아이가 위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 계신데, 모노아이 위로 올리고 싶으면 뚜껑 까면 됩니다. 예, 뚜껑 까면 모노아이가 위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얘는 이 부품 빼고 조립하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속을 채우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품인데, 나는 머리를 위로 들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얘 제거하는 게 낫고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매뉴얼 쭉 둘러보는데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머리만 딱 지금 보는데도 만족감이 상당하거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부품 다듬을 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일절 안 보태고 부품 다듬을 때부터 만족도가 좋았어요 저는. 아, 이거 단품으로 사도 좋겠네. 괜찮네. 그 생각이 여러모로 들어요. 일단 머리가 완성이 됐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이 안테나 부분이 많이 뾰족하거든요. 얇아요. 그리고 이거는 부품 다듬거나 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러질 위험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아랫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부 해치 재현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머리부터 신경 쓴 게 예, 많이 느껴져요.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몸통 가슴 부분이죠. 아, 눈 부분 클리어입니다. 클리어인데 이게 그냥 무색이어서 색깔이 없어가지고 저거 이건 그냥 요거 스티커 붙이게 되어 있는 거고, 클리어니까 그냥 도색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건담 마커 형광 핑크로 도색하면은 깔끔해져요. 예, 풀 도색하실 생각 없고 나는 부분 도색만 간단하게 할래 그러면 클리어 위에다가 그냥 도색만 하면 돼요. 제가 생각보다 이제 다듬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얕잡아 보고 있다가 생각보다 부품이 많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아, 이 정도면 금방 하겠지 했는데 하다 해도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지용치고는 뭔가 부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중에서야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요런 내부 디테일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차피 조립하고 나면 안 보일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내부 디테일, 뜯어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거? 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형태인데 이걸 지용이 해주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많이 바랬는데 예전 MG들에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MG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 디테일이거든요? 이었거든요? 예전에는 MG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 네. 내부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막 그런 건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많이 사라졌죠. 네, 저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아쉬워하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RG에서라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폴리캡 없습니다. RG 중에 폴리캡 들어가는 RG가 없죠. 다 만들고 관절 강도 어떤지. 아, 당연히 관절 강도 쯤이야. 네, 그 정도야 뭐 당연히. 얘가 이제 아, 이게 복부 아래, 아, 이게 어디 위에 씌워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했네 이거. 부품 모양만 보고 이거 처음에 뭔가 했거든요 얘는. 와, 와,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와, 야, 이게 부품이 헷갈리게 생긴 게 많으니까 조립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립하실 때는 헷갈리는 게 꽤 있어요. 방향 같은 거 조심하시고. 아, 이렇게구나. 아까 안쪽에 프레임 이상한 거 중간에 끼운 게 이것 때문이구나. 허리 뒤로 하면 뒤가 열리고 앞으로 하면 앞이 열리는구나. 안쪽에 프레임. 아, 이거 머리 좀 잘 썼다. 아, 머리 되게 잘 썼다. 아, 왜 이렇게 했나 했다 나네. 아, 머리 잘 썼다. 안쪽에 아까 프레임 조립하는데 이거 이 부품을 왜 끼나 했어요. 왜 끼나 했는데 앞뒤로 움직일 때 뭐 연동시키라고 되어 있는 거였네요. 연동 기믹, 이런 연동 기믹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 그 저 이제 매뉴얼 안 보고 했다가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경우 보고 다들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데 예? 매뉴얼 보면 안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무슨 공익 광고 마냥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뉴얼은 보라고 있는 겁니다. 제발 보십시오. 저처럼 이제 매뉴얼 안 보다가 실수하거나 부러뜨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매뉴얼 제발 매뉴얼은 보세요. 그동안 언행 불일치하고 있다가 오래간만에 언행 일치하겠다던데 왜 그래요? 한국인 특징, 매뉴얼은 거칠해야. 매뉴얼 보셔야 됩니다. 하체 조립하는데 리드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매뉴얼 보고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언박싱 하다가 매뉴얼 보고 알았어요. 하체 조립할 때 그 메인 스러스터 부분 있죠? 이제 다리 쪽? 거기에 얘가 디테일 파츠로 들어가요. 어디 무슨 뭘 띄우는 리드선이 아니라 디테일 파츠입니다 이거. 미쳤어요. 여기 보면은
링으로 만들어가지고 길이대로 자른 다음에 링으로 만들어서 스러스터 안쪽에 넣으세요라고 돼있어요. 이게 무슨 언제 쪽, 야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를 이거를 지금 안 해. 이거 감동 먹었어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감동 먹었어. 야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걸 왜 이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보면서 감동 먹었어요. 야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보면서. 와 그래 이게 MG 감성. 근데 이건 MG 아니잖아. 같은 어 뭐 그런 생각 막 하면서 아씨 감동했습니다. 이제 여기 골반 쪽인데 이거 딱 보면은 여러분들 아 퍼펙트 지용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뭐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골반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RG 요즘에 많이 쓰이던 그 허리 기믹도 들어가고 이게 허리 회전하는 기믹 있죠 이거. 허리 이렇게 회전하는 게 요것도 들어가고 이 주변으로 얘네를 조립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 나 여기다 다리를 만들 거예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골반 심지어 골반이 추기동 기믹까지 존재해요. 골반 추기동 기믹 허리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다리를 만들 거예요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부 디테일 같은 거 내부 디테일 같은 거 그런 거 프레임 디테일 같은 것도 여기도 많이 넣어놨어요. 다리는 따로 팔겠죠. 뭐 퍼펙트 지용 하고 나올 수도 있고 퍼펙트 지용 옵션 세트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고 모를 일이기는 하죠. 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부품 다듬을 때도 그랬고 지금 조립하면서도 느끼지만 볼륨감 참 잘 재현했네 싶어요. 이제 스커트 이제 슬슬 스커트 조립 들어가는데 스커트는 얼마나 재미있을지 얼마나 저걸 해놨는지 분할도 아 스커트 분할이 끝내주더라고요. 하, 이거 분할 너무 좋았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내 취향. 아주 취향이야. 취죠. 이게 취향 저격이 아니면 뭐가 취향 저격이겠니? 야, 요 맛에 만든다. 아 그리고 요거, 요 예전에 알지 뭐 이제 임펄스나 이런 거 파손 사례가 좀 있었나 봐요. 매뉴얼 신경 많이 썼더라고요. 보고 잘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망의 이제 리드선을 가지고 와서 리드선 막니퍼 막니퍼가 필요하다. 8.5cm를 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잘 맞춰서 끝부분이 접합선이 가려지게끔 잘 가려지게끔 해서 이렇게 안쪽에 하면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이걸 씌워라. 야 씨 미쳤잖아. 와 미쳤잖아. 이게 더 미친 이유가 밑에선 전혀 안 보이는 부분인데 위에서야 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미쳤잖아. 야 반다이 장인정신 어디 안 갔네. 와 아직 있었네. 어, 미쳤잖아 이거는. 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안 한 거냐? 할 줄 알면 좀 제깍제깍 좀 하지 왜 그동안 안 했냐? 왜 사람 피 말리게 어? 이런 거 가독 하나씩 내주고 한가하게 하다 내주고 어? 사람 심심하게 시리 이런 거 매번 만들면 안 심심하지. 아 좋네. 와 이런 디테일 미쳤지. 우와 이거 신경 많이 썼구만. 이거 보면 엠지나들의 머리카락도 리드선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보면 저희가 이번에 신기술로 뭐 나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했습니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버체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 반다이는 아 오다 주었다면은 무조건 품질 좋아요. 오다 주었다식 공개면은 무조건 품질이 좋아요. 무조건 걔는 일단은 약간 무언가 변태적인 무언가가 하나씩 있는 그런 애예요. 항상 반다인 그랬어.
와, 좋네 이거. 이런 거는 난 너무 환영인데. 우다 죽었다 식은 무슨 식이야? 어? 아니, 그 아까 그런 정도로 뜬금없이 발표하는 거. 갑자기? 어,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요거 발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대단한 신제품 발표 예정 이러면은 뭐 세컨드 네오지옹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오다 죽었어요. HGUC 바잠. 야, 오다 죽었어요. 막 이런 거 지옹 나오고 막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와, 디테일 진짜 좋다. 진지게 좀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지. 진짜 괜찮네. 충격의 신작 피지. 더불어 세븐스. 충격의 신작 피지. 언리쉬드도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막 엄청난 막 이런 언어 표현 같은 거 안 했어요. 피지 언리쉬드도 그냥 피지 언리쉬드 퍼스트 건담을 개발 중입니다 이러고 땡쳤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 대대적인 무언가 신작을 우와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 아, 이게 그리고 매뉴얼 보면은 이거 조립하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면은 여기를 눌러서 여기에 힘을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조립할 때. 그러니까 뭐 영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코 오사에테 오사에나가라 토리스케테 구다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되어 뭐 조립을 하라는 소리인데 예전에 이제 임펄스 때 좀 대인 분들이 많은가 봐요. 아예 이제 가운데를 눌러서 여기에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매뉴얼 자체에 표기가 되어 있을 정도면은 저런 거 가지고 이제 화를 입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힘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펄스 때 백팩에 작은 버니어 조립하면서 파손된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저도 조립할 때 알려드린 적 있지만 조립하면서 여기는 반드시 휘거나 부러지거나 조립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뒤에서 힘을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뒤쪽 작은 버니어 있어요. 와, 꽉 찬다. 와, 꽉 차. 이것만 했는데 꽉 찬다. 와, 이야, 앞에가 볼만하네. 앞에가 죽여주네. 저 오늘 방송 켜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이거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행복프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되게 엄청 근데 여기 조심해야겠다. 여기 순서가 있네. 매뉴얼 안 보는 버릇 나왔죠?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매뉴얼은 보셔야 돼요. 매뉴얼 안 보는 버릇 나와버렸어요 벌써. 흥분하면 매뉴얼 안 봐. 근데 너무 오래간만에 행복풀하라. 이거 광대승천이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이게 얼마만에 행복풀한데요. 안 돼! 제발 살짝만 들려라. 이게 프레임이 얇으니까 분해도 무서워서 분해하기 무서워서 프레임이 얇아가지고 이게 다 괜찮은데. 됐다. 분해 되네. 이렇게 두꺼운 데 잡고 하니까 돼. 오케이. 이 정도만 떴으면 됐어요. 얘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안 됐어요. 다 분해. 얘가 먼저 들어가. 얘 다음에 들어가고. 앞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투톤 분할도 좋네. 투톤 분할도 깔끔하게 좋구만. 좋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좀 큰 애들이 이제 아직 우리 뒤쪽 스커트 아직 안 했거든요. 이만큼 튀어나온 내 주먹만한 이제 뒤쪽 스커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이게 런너에 총 이제 3개씩 들어가 있어서 한 개의 스러스터가 정크로 남아요. 런너 곱하기 2로 뽑는다고 이제 스러스터를 사출을 3개씩 했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디테일은 무섭게 잘 나왔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그 구매 도와주신 저희 구독자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립하는 재미도 있네. 이거 프레임 먹선 넣을걸. 여기 안쪽도 다 넣을걸.
와, 꽉 채워, 꽉 찬 게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 눈에 와, 꽉 찼네. 야, 고놈 참 실하네. 지용 수톤 색상 이쁘네요. 나중에 빨간 색상 지용 기대해 봅니다. 와, 이것만 봐도 뭐. 근데 옆이랑 이런데 막 버디어 내부 디테일 막 와 그냥 와 야 우와 씨 이런 게 보는 맛이지. 이런 게 보는 맛이지. 와 이거는 물건이네. 물건이야. 제가 프라모델을 특히나 MG라든가 이런 쪽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보는 맛인데. 얘는 진짜 한 보는 맛. 와, 이 감탄 감탄. 내부 이런 거 요런 거 감탄.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던 형태. 인레가 이런 퀄리티로 나온다면 대체 얼마일지. 인레 나오면 좋겠지만. AOZ마저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누구 하나 잡고 끝나겠는데. 와. 이럴 때 제인 치즈 인레 나오면 죽어갈 일인 여기 있습니다. 와. 다리가 꽂히는 것보다 큰 부분이지. 여기지요. 이 여기가 다 조인트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허벅지를 만들던 아예 얘를 빼고 골반을 새로 끼우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어마어마하네요. 어우 두통 이런 거. 와 겉에다 신경 아 내부도 그런데 겉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나. 어우 하트. 먹선 넣는데 몇 시간 걸렸냐고요? 글쎄요, 딱히 세보지는 않았어요. 이 밑에도 여기도 먹선 넣을 때가 있어요. 여기 테두리 자세히 보면 여기 테두리 이런데도 먹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거. 어, 나 되게 오래간만에 조립하는데 엄청 집중하는 기분인데. 어, 이런 기분 얼마만에 느껴보는 거지 대체? 나 말을 안 할 정도로 집중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매뉴얼 보면서 여러분들 채팅도 보면서 나 조립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재롱은 이후 메차쿠차 후미나 당했다. 어 싫어. 상상도 하기 싫어. 아 후미나. 솔직히 저거 피규어라이즈 후미나도 솔직히 그렇게 막 이렇게 만족도가 이미 후미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슈퍼 후미나 때 이미 다 발라놨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했나? 그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후미나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고 저게 나의 그 실망했던 나의 그 상처를 치료를 해주기에는 저 후미나 가지고는 아직 어림도 없다. 내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쟤는 제가 그래요. 저게 그냥 이제 애 좀 그만 놔주면 안 되나 싶어요. 후미나 약간 본인들이 태업을 하고 나서 아 이걸 만회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쩌고 모르겠는데 그만 해도 될 것 같아. 조립하시는 건가요? 이펙트 세트까지 조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지용 본체만 조립을 딱 할 것 같아요. 네. 아, 시간이 늦기도 했고 이펙트 세트는 리뷰 때 그냥 아예 그냥 볼륨 감이 막 빠바방 막 여기 꽉 찰 거예요. 프로토타입 건담을 만드는 중입니다. 오호. 아무튼간에 후미나는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만드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줘라. 그런 느낌이죠. 이제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일부러 제가 손가락을 안 뗐거든요. 손가락에도 먹선은 다 넣어놨는데 일부러 손가락은 안 뗐어요. 손가락 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짜 파츠는 사출된 직후에는 약간 굳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움직여줘야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RG 제타는 스트레칭 하면은 프레임이 흐느적거리니까 조심하세요. RG 제타 건담은 골반, 그 하체는 스트레칭 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위에는 뚜껑이에요. 예, 끝자락에 달려있는 거는 이제 구멍 내기 위한 거라서 이따가 제거를 할 겁니다. 저는 디테일 보는 재미라 그러면은 뭐 MG나 PG 뭐 다 그렇지만 디테일 보는 재미라 그러면 상위 등급이고 수집하는? 형태별로 각각 시리즈마다 이렇게 수집하는 재미를 원하시면은 HG가 가장 적합해요. HG가 아무래도 딱 그러라고 나온 애들이기도 하고 HG가 종류가 많기도 하고 몇백 개씩 되니까. 그리고 HG가 이 엔가 제가 웬만하면 금액대가 세지 않아서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 끝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한정이 나온다면 지원전용 정비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정비공이랑 샤가 대화하는 사양으로다가 그런 느낌도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온다면 나왔으면 한다면은 저는 저거 이제 지웅이 약간 회색이랑 푸른색 계통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HG에서는 샤 전용 컬러 붉은 색깔 지웅이 있어요. 그거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얘들은 풀어줘야 손가락이 나중에 잘 움직이니까 꼭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맥구원 플스 5 스틱 지원 되겠죠? 스틱 지원 되겠죠? 아 근데 플스 5용 스틱이 나오긴 했어요? 현재 걸로 호환이 되나? 현재 걸로? 저는 스틱 유저라서 저도 이런 식으로 손입니다. 아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좋네. HG가 좋초 전시하기에 사이즈도 좋고 네오지옹이라던가 덴드로비움이라던가 미티어라던가 이게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까지 펴져요. 이렇게 이렇게도 펴져요. 뒤로도 앞으로 안으로도 굽혀지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손 크기 다른 144랑 비교가 되냐고요? 예, 리바이브입니다. 지웅이 이렇게 싸웠으면 이겼겠다. 한 번 더 풀고 이게 관절이 너무 뻑뻑하다 싶으면은 너무 뻑뻑해서 불안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한동안 두세요. 이런 식으로 접은 상태에서 한동안 두고 나중에 빼세요. 나중에 다시 펴세요. 저게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살짝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RG 유니콘 어깨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좋습니다. 너무 빡빡한 부분으로 잠깐 두세요. 하루 정도 딱 꺾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넣기만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와, 나 팔 크다. 좋다. 그렇지. 이 맛이지. 그렇지. 이제 결합할 때가 됐나? 결합할 때가 되었어. 크다. 좋다. 이 좋아라. 샤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MS 타고 건담한테 저 맨날 지가 등치 크고 더 스펙 좋은 거 타면서 맨날 아무로한테 저 어떻게 된 게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말을 해보시오 샤 이 양반이고. 와 끝! 빠밤 완성! 샤라서 당했다. 와우! 예, 여기는 원래 외장이 없어요. 근데 퍼펙트 지용 가면 여기가 생겨요. 여기 외장이 생깁니다. 원래 기본 지용에는 없는 외장이 없는데 퍼펙트 지용 가서 생겨요. 재룡님은 샤기체 뭐뭐 좋아하시나요? 저요? 저는 사자비. 전격 투포즈 한번 해주세요. 큐. 최애는 사자비고 그 다음이 자쿠고 그 다음 나이팅게일.
다리는 당연히 한정이겠죠. 한정이겠죠. 닭다리도 따로 파는데 하트. 5호짜리 정도야. 하, 장난 아니야. 지금 얘는 다시 자세히 봐도 장난 없다 진짜. 와. 와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네 얘는. 아 장난 아니다 진짜. 감동이다. 살짝 감동했다. 리드선 결국 안 보이네요. 에,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얘들. 진짜 미쳤다니까요.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인다. 이렇게. 스커트 좀 걷으니까 안쪽이 내부가 좀 보이면서 요래야 좀 보이네요. 스커트 걷으니까. 와 이러면 더 멋있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 진짜. 미쳤구나 이거. 우와 감동적이네. 진짜 감동적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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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씨 와 야 야 대박 진짜. 베이스 조인트요. 아 베이스 조인트가 아예 별도로 되어 있고 조인트 따로 씌우게 되어 있어요. 조인트를 따로 씌워서 이 뒤쪽이었 여기였죠.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게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베이스 조인트. 그러니까 일반 상태에서 둘 거면 베이스 조인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 RG는 다 그랬지만 HG 같은 거 보면 베이스 구멍이 다 맨날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 구멍 없이 갔어요. 따로 씌우는 방식입니다. 아 이제 장난이다 근데. 아 너무 좋네 이거. 미쳤네. 와 이 맛이지. 이 맛에 알지 뭐. 와 장난 없다. 미쳤네. 야 이건 말 없었잖아. 이런 건 말 없었잖아. 우와 아예 앞을 보네 니? 이러고 앞을 봐? 우와 우와 어 이런 지용 처음이야. 이런 지용 처음이야. 여기에 이펙트를 끼면 아씨 안 되겠다. 안 돼. 이 이상 더 하면 못 잔다 이거. 이 이상 하면 못 잔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 와 안 된다. 참아야지. 참읍시다. 참아야 진정해야 돼요. 이러면 못 자요. 아니 저 이펙트는 게이트 정리 잘 안 해요. 이거는 오히려 칼 되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가끔. 형, 이너피스고 나발이고 침부터 가까. 들킴? 들킴? 요거거든요. 와 이. 아 이게 제일 껴보고 싶었어. 와 이거. 와. 완전 장난 없네.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여기까지만 딱 하고 리뷰에서 이펙트 지금 남은 거 요거 이제 이펙트들이 오른 거 싹 껴가지고 이제 싹 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머리 스러스터구나. 아 여기 안 옆에 아, 머리 스러스터 이게 메인 스러스터 이게 입에서 삐임 그거고. 아 마무리하자. 안돼 정신차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번 껴봐요. 못 잔다니까요. 큰일난다. 한번 끼기 시작하면 오늘 못 자.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즐거운 새벽, 그리고 즐거운 꿈 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잠, 그리고 즐거운 예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제롬이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바보씨! 안녕! 아우 추라이 하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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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야 돼. 끕니다. 예 가요. 나 진짜 가.